일제가 1907년 8월 우리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리자 강화도의 진위대원들이 불을 참지 못하고 일병 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의병운동을 일으킨 이가 우리와 함께 임시정부를 조직했던 이동미 선생 아니오? 맞습니다. 이동미 선생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강화진위대장을 그만두고 고창학교를 세워 교육을 부임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진위대가 해산될 무렵 강화도 연무당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의병 참여를 독려하며 모두가 죽기를 각오하고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셨지. 실제로 강화 사람들도 의병운동에 참여했습니까? 진위대원들만 참여했던 의병활동에 합세한 주민들이 800명이 넘어 파출소를 습격하고 강화도의 친일파를 척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강화도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일본군과 싸워 이긴 적도 있었지. 하지만 많은 의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결국 1908년 12월 의병장 이름근 공지가 체포되면서 강화도 의병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강화도 의병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훗날 3.1 만세운동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강화도의 3.1운동이 전국적으로 규모가 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